기아 자동차의 소형 SUV 셀토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뉴가 출시되면서 소형 SUV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셀토스에는 더욱더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이 셀토스는 그냥 SUV가 아니다. 프리미엄급 SUV이고 하이클래스 SUV다.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런지는 이 차량을 직접 봐야 알겠죠. 저와 함께 내외관 꼼꼼히 살펴보시죠. 일단 첫 느낌은요, 뭔가 닮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레인지로버의 이보크가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셀토스를 두고 조선의 이보크다, 조선의 레인지로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동급의 차량들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스토닉, 티볼리, 그리고 코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티볼리가 약간씩 더 전폭과 전고가 길고 높긴 하지만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또 훨씬 넓고 높게 나와 있습니다. 측면부 쪽에서 길이감을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길어요. 정말 이게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길게 끝쪽까지 나와 있는 느낌인데요. 역시나 동급 차량 대비했을 때는 가장 긴 수준입니다. 휠베이스 부분도 가장 길게 나와 있어요. 이보크를 닮은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바로 그 라디에이터 그릴 딱 눈에 띄고요. 옆쪽까지 이렇게 측면부까지 헤드램프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아이라인을 그려놓은 것처럼 쭉 올라온 부분이 특히나 이보크의 인상을 좀 닮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개방되어 있고 널찍널찍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셀토스를 두고 막내 하극상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릴만 봐도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큰 그릴에 이렇게 강하게 크롬 장식까지 두텁게 담아둔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 장식을 그냥 매끈한 크롬으로 넣었으면 살짝 투박해 보였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름의 디테일을 심어서 지루함을 덜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볼록볼록한 소재로 디테일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치 입체 사각형이 쭉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게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 이 호랑이코 그릴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요. 가운데 부분에 크롬보가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보면 이 울룩불룩한 문양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쪽은 또 매끈하게 이렇게 등장해 있죠. 그래서 더욱더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면서 입체감이 느껴지는 크롬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릴 또한 굉장히 디테일을 살려두었습니다. 입체적으로 뾰족뾰족한 느낌이 나오는데요. 안에 다이아몬드가 계속 작게 연결된 듯한 느낌. 그 아래 그릴이 또 한 번 이렇게 수평으로 길게 뻗어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예 하단부에도 같은 형태로 그릴이 쭉 길게 나와 있죠. 전면부의 전체적인 인상이 굉장히 강인한 느낌을 줍니다. 램프도 독특하게 나와 있어요. 일렬로 쭉 이렇게 LED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쪽에서 한번 분절이 되고요. 옆에 헤드램프부에 다시 한번 길게 쭉 뻗어져 있습니다. 쭉 오면서 차량이 전 측면에서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죠. 방향지 시동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안쪽에 보시면 그 옛날에 보석 반지에 보석들이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 아래쪽에는 램프가 3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나름 디테일을 많이 신경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램프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고요. 가장 안에 있는 것은 얇고 그 밑에부터 조금씩 폭이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마치 그 와이파이 수신호처럼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 아쉬웠던 건 점등을 좀 순차적으로 하는 시퀀셜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켜졌다가 꺼지는 방식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안개등은 얼음각에서 나온 그 아이스 큐브가 3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측면부를 보면요, 셀토스 이 친구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 들고요. 상반신은 요가나 이런 스트레칭 동작을 좀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휠하우스 부분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덧대어 있는 거는 사실 SU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긴 한데 들어가 있으면서도 안쪽에 한 번 더 라인을 덧대어서 시선을 한 번 더 부여잡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도 라인이 또 들어가 있어서 두 번 강렬한 인상을 주죠. 이 형태가 아주 둥근 형태가 아니라 살짝 각진 형태예요. 네모난 느낌으로 또 옆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도 주고요. 이 하단부로 오시면 또 굉장히 두꺼운 플라스틱 소재로 또 덮여져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넓은 면적으로 또 소재를 달리했어요. 그래서 그로시한 소재가 눈에 띄면서 역시나 한 번 더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 힘을 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휠은 지금
18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소형 SUV에 18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는 걸 보면 휠하우스 부분이 위쪽으로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휠을 감싸고 있는 이 레드 부분의 장식기 참 눈에 띄네요. 휠이 돌아갈 때 굉장히 포인트가 되실 것 같은 인상입니다. 가운데 있는 캐릭터 라인을 한번 쭉 보면요, 중간 부분엔 캐릭터 라인이 없어져 있죠.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캐릭터 라인이 살아있는데요, 위쪽으로는 뭔가 이미지를 달리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C필러 부분의 벨트라인 쪽에 위쪽 보시면 크롬부가 이렇게 올라간 형태죠. 상대적으로 날렵한 느낌을 주고요, 옆에 크롬부가 또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세레토스의 차명이 가진 아이덴티티를 측면부에서 가장 많이 살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레토스의 S가 스피디의 약자입니다. 빠른 속도감, 날렵함 이런 부분에 나타내죠. 세레토스 뒤에 부분은 헤라클레스의 아들 이름이라고 해요. 헤라클레스 아들의 용맹하고 당당한 강인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던데, 강인함과 날렵함 이 두 가지 속성을 측면부에서 상하단부에 잘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후면부도 뭔가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볼보의 XC40의 느낌이 일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윈도 라인에서부터 하단부까지 굴곡이 나와 있는 형태가 특히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겉면에서 봤을 때는 또 느낌이 또 사뭇 다릅니다.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음각 양각의 조화가 더 많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바디 같기도 한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3단 램프 형식이 있죠. 마치 와이파이 수신호 같았던 그 모습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또 왼쪽에 이렇게 쭉 끝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전면부 헤드램프가 끝부분이 나와 있는 그 형태랑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겉면 후면이 전체적인 느낌의 통일감이 든다라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기아 엠블럼을 감싸고 크롬부가 하나 더 크고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하단부에 보시면 비슷한 실버 색상으로 이렇게 디퓨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인상을 주죠. 위쪽에 있는 이 머플러는 사실상 진짜 머플러는 아니에요. 가짜 머플러입니다.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뚫려 있는 부분이 안 나와 있죠. 진짜 배기구는 저 안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가 좀 잘 나갈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후면부도 전체적으로는 강렬한 그런 느낌을 공통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세레토스의 실내에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외관 촬영을 하다가 차량이 방전이 돼서 새로운 색상의 차량에 일단 앉아봤어요. 확실히 SUV라서 그런지 앞부분에 이 대시보드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시야가 좀 넓어서 그 부분도 운전할 때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착좌감도 아주 이게 푹신한 시트는 아니에요. 단단한 쪽에 가깝습니다. 앉았을 때 이 계기판의 시인성이 또 굉장히 좋은데요. 7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디지털 그래픽이 특히나 가시성이 좋게끔 색깔도 분명하고 위쪽에 다양한 뭐 정보를 나타내주는 부분도 일단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 앞에 있는 스티어링 휠, 이 좌우 부분에 나와 있는 버튼의 디테일이 특히나 좀 인상적이에요. 버튼이 지금 3열로 나와 있거든요. 가운데 부분은 소재를 또 달리 해줬어요.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죠. 대시보드나 센터 페시아를 보면 이 차가 SUV라는 생각보다는 세단을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가장 크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이 디스플레이였어요. 소형 SUV에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3분할로 이렇게 나와 있죠. 터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버튼부가 굉장히 넓네요. 상당히 넓어서 운전하면서 조작하기는 아주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양은 상대적으로 좀 투박해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이얼 부분은 안쪽에 조형미를 살려놔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에 신경 많이 썼구나. 어머나 갑자기 노래가 이 차가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다이얼을 순간 잘못 눌렀더니 음악이 크게 나왔는데 음악이 잘 들린다 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비상등도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커서 언제든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나와 있는 점도 좀 운전자 중심으로 이 직관적으로 좀 디스플레이를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래쪽에 이 AC 부분 조정하는 부분에서는 테두리가 딱히 나와 있지 않은 심리스 형태의 디자인이에요. 깔끔한 형태로 나와 있고요.
2단 형태로 이렇게 뭔가를 둘 수 있는 부분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딱히 뚜껑 같은 뭐 그런 공간이 있진 않아요. 안쪽에 먼지가 좀 쌓이면 이거 이렇게 청소하기가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변속 기는 이렇게 부츠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6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누르면 트랙션 모드가 되어서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랙션 모드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컵홀더가 나와 있는데 안에 이렇게 컵을 지지해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네요. 스냅박스 같은 경우는 네, 사이즈는 한 제 손가락 하나가 딱 들어가네요. 아주 편안하게 딱 하나가 넓게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이열 공간은 정말 확실히 넓은데요. 이 차가 전장도 길고 휠베이스도 동급 차량 대비해서 길어서 실내 공간이 쾌적할 거란 생각은 했는데 차량 시트도 살짝 뒤로 맞춰진 상태인데도 레그룸도 충분하고요. 헤드룸도 이 정도 남습니다. 제가 기댄다고 가정을 하면 거의 헤드룸이 손가락 하나를 다 펴도 괜찮을 정도로 남아서요. 성인 남성분들이 정말 다리가 길다고 생각을 해도 레그룸은 괜찮고 다리도 충분히 자유롭고 또 헤드룸 역시도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하셔도 이 정도면 정말 넉넉하게 공간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트 또한 리클라이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요. 다시 좀 더 뒤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가운데 부분은 와 이거는 조금 불편하네요. 이렇게 뭐 여는 손잡이가 없이 손을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꺼내야 하는 이런 불편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쪽에도 이렇게 컵홀더를 넣어놔서 음료 같은 것을 고정할 수 있게는 되어 있네요. 2열에 보시면 에어벤트도 나와 있죠. 니로 같은 경우에는 있긴 하지만 준중형 SUV이기 때문에 소형 SUV 차급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은 티볼리에서는 만나보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정말 저는 이게 왜 그런지 의문입니다만 1열에 있는 좌석 뒷부분, 후석 부분에 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차별이 아닙니까? 이 조수석 뒤쪽 시트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운전석 뒤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의도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앉은 운전자만을 배려한 것인가 뭐 그런 아무튼 아니면 이게 원가 절감의 요소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도어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스피커 부분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위를 하나 깎아서 오려놓은 듯한 형상으로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디테일이 참 들어가 있어서 좋고요. 안쪽에 이 버튼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플라스틱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손잡이 부분에는 아주 심심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조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소리가 많이 나는군요. 네. 좀 차량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런데 기스가 이렇게 나면서 좀 보기가 미워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전동 트렁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좀 줘서 올려주셔야 하는 약간의 불편감이 있고요. 열었을 때 공간감은 많이 나오죠. 사람 한 명이 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키가 163 정도 되는데요. 다리는 다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좀 높은 크기에 짐을 실으신다고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넣는 공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차량도 2열 시트 폴딩이 가능해서 폴딩을 다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넓어질 텐데요. 한번 제가 시트를 접어볼게요. 이렇게 이쪽에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거 시트 이렇게 접기 전에 이렇게 안전벨트를 홈에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해받지 않고 폴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반대쪽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넓은데요? 이렇게 제가 다 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누우면 목이 걸립니다. 이렇게 목 다 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인 한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리고 살짝 뒤쪽으로 나오니까
고개도 이 정도는 들 수가 있네요. 안쪽으로 좀 오면 더 높은 크기의 짐을 이렇게 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디젤 엔진으로도 선택은 하실 수 있고요. 연비는 이 차량에 지금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됐었잖아요.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했을 때 11.8km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가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세 트림이 있어서 각 트림별로 가격 정보는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니까 이 세토스 처음 본 기자들이 와, 차 크다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내 외장에서 디테일을 살려놓은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저는 일단 어라운드 뷰 옵션이 안 된다는 점이 아주 많이 아쉬웠습니다.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분들께는 이 기능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들고, 또 이 루프 부분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안 됩니다. 차의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SUV이기 때문에 짐을 실을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전동 트렁크가 안 돼서 힘을 주어서 열어야 한다는 점 아쉬웠고, 닫을 때도 힘을 주어서 닫아도 안 닫혀서 더 끝까지 잡아서 넣어주어야만 이렇게 닫히는 부분. 좀 짐을 자유롭게 막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실을 싣기가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이토스 차량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저는 또 새로운 신차 혹은 자동차 이야기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